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도록 정성껏 돌보는 일만 남았다. 모종 심기를 마치고 잠시 산책에 나선 아버지와 아들. 재현이가 여기 복구한대잖아. 재현아, 아빠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 막 힘들어 보이고 이러지 않아? 당연히 힘들어 보이죠. 근데 재현이는 왜 자꾸 농사 짓려고 해?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재밌으니까요. 아,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? 네. 농사를 재미로 지으면 안 돼, 재현아. 네. 솔직히 농사 짓는 거 엄청 힘들어, 아빠도. 근데 아빠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자꾸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먹거리는 누가 책임지겠어? 다 수입에 의존해가지고. 응. 그러니까 재현이가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고 마음 먹었다고 하니까 네. 좀 기특해, 재현이가. 네. 근데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. 네. 어? 그래갖고 머뭇이 농업 쪽으로 또 하지 말고 다른 생각도 한번 해봐. 딴 것도 뭐가 또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. 시장 가격이나 그런 게 달라지게끔 그 정도 농사 규모 맡을 수 있는 농부. 그래? 예. 일단 꿈은 좋다야. 꿈은. 전 세계에 있는 땅을 뭐 거의 웬만한 건 다 사가지고 식량을 이제 높은 가격으로 이제 막 사는 일이 없도록 막아보고 싶어요. 부모 눈엔 마냥 어리고 철없게만 보여도 아이들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자라고 있다. 다음 날 학교에서 오자마자 배추밭으로 달려간다.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배추들이 다 말라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가서 물을 주려고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밭이 생겼는데 문패가 없으면 허전할 노릇이다. 배추밭에 세우려고 어제 푯말까지 만들었다. 뭐 이 정도면 튼튼하니까 마지막 돌로. 왠지 모르게 뿌듯하다. 되게 신기해요. 제 밭이 생겼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. 와, 확실히 말랐다. 막 이런데 마르고 잎이 접히잖아. 이거 얘도 좀 정상이 아니긴 한데 봐봐요. 이렇게 자, 빨리 물을 줘야겠다. 네. 너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1초라도 빨리 와서 물을 줘야죠. 사랑하는 배추들에게 어서 빨리 단비를 내려줘야겠다. 나온다. 배추들도 이제 목을 축이게 됐다. 이게 바로 시골의 물놀이죠. 이럴 땐 마냥 귀여운 14살. 이 귀여운 아기 배추들이 어떻게 커갈지 기대가 된다. 나중에 수확할 때 되면 보람차고 이게 한땀한땀 만들어가면서 점점 성장을 해가잖아요.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재밌어요. 농사 많이 짓고 굴착기로 일 많이 하고 국내 세계 원탑 되기 농사 짓는 규모도 또 담배밭 다 작성되겠네. 아빠 무릎에 앉아 트랙터를 타던 꼬마는 아빠처럼 멋진 농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.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떼고 있다.
세계를 주름잡을 글로벌 농부가 되겠다며 야무진 포부를 펼치고 있는 14살 재현이. 그 힘찬 여정이 지금 시작됐다.